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의 비밀 이스카이치 쯔요시.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의 비밀이란 책의 내용은 저자가 26살 때 떠난 이스라엘 여행에서 이스라엘 할머니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그 내용을 책에 쓴 것인데, 그냥 한마디로 아름다운 말을 쓰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실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준 기쁨,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준 슬픔입니다. 마음가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말투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눈앞 상황이 바뀌고 나의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자가 이스라엘 여행에서 어떤 할머니와의 만남을 계기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의 귀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법.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말만 하면 누구든지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맙습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이두 말은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고맙습니다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늦잠을 자서, 아, 학교에 늦겠다라고 생각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럴 때, 짜증이 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악물고, 편안히 소천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불행의 사슬이 끊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화창하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날씨가 좋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일주일 후 어디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말하면 정말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의심도, 불안도, 걱정도 하지 않고 진심으로 믿고 행동한다면 말이죠. 평생 쓰면 안 되는 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운이 달아납니다. 지저분한 말, 재기랄, 죄져라, 짜증나, 입니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내뱉는 말 그대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의 흉을 봐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방에 혼자 있을 때조차 남의 흉을 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화를 내도 운은 달아납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 본인에게 즉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다른 말을 부드럽게 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말에는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운이 좋다를 말하는 법. 스스로 운이 좋다는 말을 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운이 따릅니다. 단, 운이 없다는 말을 하는 순간 운을 전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운이 없다, 운이 나쁘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따금씩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느 쪽이 더 이긴가를 따지기 전 즐거운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교육 방식. 저는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 맹세하였습니다. 최대한 화를 내지 않을 것, 칭찬하고 또 칭찬할 것, 그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들어줄 것, 때로는 스킨십, 우리는 종종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한 번이라도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면 충분하다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참 운이 좋습니다. 이 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ext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Thank you.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